자, 어떤 내용 배웠었나요? 너는 무슨 애완동물을 너는 애완동물 가지고 있니? 하면서 물어보고 나는 무슨 이런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럼 뒤에 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두 사람의 대화. 먼저 질문. 근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는데. 갑자기 꺼졌어? 됐어. Do you have a pet? pe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쓸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세 가지 버전으로 쓰겠습니다. 네, 이세 부분 먼저 읽어볼까요? You have. You have. 그다음 두 번째 거. Do you have? Do you have? 그다음 세 번째. You don't have. You don't have. 다시. You have 무슨 뜻이에요? 너는 가지고 있다. 넌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건 누가다라고 불리는 부분이 맞나요? You have는 누가 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맞죠. 내가 누가, 너가 네가, 다. 가지고 있다. 네. 여기에다가는 네가라고 쓰면 되고,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쓰면 되니까, you have는 누가다가 맞죠. 그럼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만, 우리는 한 가지지만, 영어는 방법이 세서는 아닙니다. 자, 이거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죠? 하다시. 하다시라고 말하고 끝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다시 뭐예요? 하다시요. 누가 더 만드는 방법? 일단 세 가지 방법 뭐가 있습니까? 하다시 하고 순서대로 말하면 좋겠는데요. 비동사 비동사하고요. 하다시 양념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누가 한국어는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뭐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간다. 나는 먹는다. 나는 수영할 수 있다. 전부 다 그냥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나. 이한 가지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근데 영어는 방법이 이렇게. 오케이. 그 중에 be 동사면 뭐 am이 사용되어 있거나 is가 사용되거나 are가 사용되어 있고. 주로 하고 싶은 말은 be 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기 때문에 이다라 그다음에 있다란 뜻이기 때문에 뭐 어떠어떠하다 어떤 것이다. 아니면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경우에는 비동사로서 누가다를 만듭니다. 자, 하다시의 경우에는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 주어 더해질 것이 무슨 뜻을 가진 뭐 또는 뭐라고 말해야죠? 하다라는 뜻을 가진 주어 더해질 것이 그래서 만약에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표현이 하다시라면 그냥 하다시입니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다시 둔지 하다시 더든지까지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양념씨는 능력 양념, 미래 양념, 그 다음에 의무의 양념, 추측의 양념, 허락의 양념, 이렇게 나뉩니다. can, will, should, may. 됐습니까?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일단 하다시라는 거 알겠는데 하다시 중에서도 그럼 뭐예요? 그렇죠. 뭘 보고 알수 있냐? 자, 이 녀석이 자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have는 야 모든 하다시들은 막 모습이 자주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have 같은 경우에 바뀔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면 문장 속에 have가 have의 형태로 쓰일 때도 있고요. 가끔씩 보면 has의 형태로 쓰일 때도 있고요. 또
head의 형태로 쓰일 때도 있고요. 음? have가 그냥 have로 쓰일 때, have가 have가 아니고 has로 모양을 바꿀 때, head로 모양을 바꿀 때, 그 다음에 또 having으로 모양을 바뀔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to have 이렇게 모양이 바뀔 때,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일단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have가 문장 속에 실제로 사용될 때는 have, has, had, having, to have 이렇게 모양을 막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have는 have가 have로 사용될 때는 이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은 동사의 원형으로 사용 원형으로 사용됐다. 원래 형태 그대로 사용됐다 뜻이고요. 제 설명으로 하면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경우다? do가 숨어 있는 경우다. 그 다음에 has로 사용될 때는 have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경우다? does가 들어가 있는 경우다. 됐습니까? 그리고 하다시 속에 does가 왜 들어가는지도 어떤 경우에 하다시 속에 do가 아니고 does가 숨어 있어야 되는지 전에 한번 설명 살짝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head는 뭐냐? have 속에 did가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 did는 또 뭐냐? did는 누구랑 연관성이 있는 애냐? do나 does랑 연관이 있는 애인데요. did의 뜻을 먼저 말씀드리면 얘는 했었다라는 뜻을 갖고 자, 그렇다면 have 속에 did가 왜 들어가냐?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싶을 때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aving 모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라고 이미 설명해 준 적이 있냐? ing 붙일 수 있다고 그랬고 ing 붙이면 이게 되거나 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이게? 뭐뭐 하는 중인 그렇지,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얘는 별로 못 봤죠 아직. 그쵸? 얘는 나중에 알려줄 건데요. 이렇게 쓰이면 뜻이 총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가지다 라는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 가지는 것, 가지기 위하여, 가지기 위한, 가져서, 뭐뭐 해서 이런 네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고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to have가 무슨 뜻으로 쓰일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요거 살짝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I want to have a pet. I want to have a pet.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는 원한다. 자, have a pet은 이과에 나오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죠. 애완동물 가지고 있다, 가지다란 뜻이죠. to가 붙으면 애완동물 가지다란 뜻이었던 녀석이 to가 붙는 순간 가지는 것, 가지기 위하여, 가지기 위한, 가져서 이런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문장 속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 I want가 내가 원한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애완동물 가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어울리냐, 가지기 위하여가 어울리냐, 가지기 위한이 어울리냐, 가져서가 어울리냐를 생각하고 아 그렇다면 얘는 무슨 뜻이겠어요? 얘는 나는 원한다 그리고 뭐가 어울릴까 당연히 1번 뜻이겠죠. 가지는 것, 나는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가지 뜻, 다양한 뜻 중에서 여기에서의 to have a pet은 가지는 것, 나는 원한다며 무엇을 원하는데 가지는 것을 원한다. 애완동물 가지기를 원한다. 가지는 것을 원한다. 가지기 위하여를 원할 수는 없고요. 가지기 위한을 어떻게 원합니까?
가져서를 어떻게 원합니까? 가지는 것을 원할 수 있겠죠. 이것도 중학교 되면 꼭 알아둬야 될 거예요. 투 뒤에 하다시라는 겁니다. 그 중에 선생님이 지금 뭘 묻고 있냐? have가 have 그대로 쓰인 경우와 has로 쓰여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왜 맨날 이거를 세 가지 방법을 왜 따지고 그 다음에 하다시라면 왜 두가 숨어 있는지 왜 does가 숨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느냐 하면 밑에 써놓은 두 개를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너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면 뭐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You have. You have인데 만약에 너는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물어보고 싶으면 너는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표현은 뭐예요? You have인데 아, do you have인데 Do you have? 하면 된단 말입니다. 자, are you have가 아니란 말이에요. Are you have? 'Do you have?'라고 해야 된다고. 맞습니까? 왜 'Are you have?'는 틀린 표현입니까? have가 지금 가지다랑 하다시로 숨어 사용되었고 그렇다면 이 안에 두가 숨어 있었고 묻는 문장이라면 숨어 있던 두가 이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비동사가 왜 있습니까? 애초에 이 표현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가 아니었는데 왜 묻는 말은 'Are you?'가 되겠어요? 'Do you?'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응. 똑같은 규칙은 양념시 쓸 때도 나옵니다. 참, 나 하나도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대요? 너는 가지고 있다는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대요? You don't have. 네, 이 don't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뭐랑 뭐가 합쳐진 거예요? do와 not이 합쳐진 거예요. do와 not이 합쳐졌는데 애초에 이 do는 어디서 숨어있다가 튀어나온 거예요? 하다시 오케이. 그래서 너는 가지고 있다, 아니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만들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비동사를 사용한 방법이 아니었는데 you are not have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동사를 쓰는 건 이렇게 쓰죠.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너는 행복하지 않다. Are you not?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are not happy. 됐습니까? 응.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일 때, 비동사일 때 묻지 않는 말, 묻는 말, 아니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 애초에 누가 어떻다라고 표현할 때랑 누가 어떻니라고 물어볼 때랑 누가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방법이 지금 보다시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자꾸 따지는 겁니다. 너는 수용할 수 있다. 너는 수용할 수 있다. You can swim. You can swim. 너는 수용할 수 있니? Can you swim? 너는 수용할 수가 없다. You can't swim. 자, 이번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일 때입니까? 양념시. 양념시일 때는 이렇게 누가 다 만들고 누가 어떠니 묻는 말은 이런 방법으로 만들고 누가 어떻지 않다 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따지고 그렇기 때문에 묻는 방법도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이런 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She has?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She has. 그럼 그녀가 가지고 있니?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표현은 뭐? Does
오케이.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다. She doesn't have. 됐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누가 그녀가 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she have 하면 되겠네 라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녀는 she고 가지고 있다는 have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이 된다. 왜 틀린 표현이 돼? 그녀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다시를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네가 가지고 있다. You have.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We have.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They have. 그런데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He had.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그것이 갖고 있습니다. It had. 자, he, she, it이 누가 다를 만들고 있을 때, 그리고 꼭 he, she, it이 아니더라도 나의 아빠는 가지고 있습니다. My brother, he. 나의 아빠는 가지고 있습니다. My brother, he. My father, 뭐? 나의 아빠는 가지고 있습니다. My father has. My father has. 나의 엄마는 가지고 있습니다. My mother had. 나의 누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My sister had. 나의 형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My brother had. 나의 형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My brothers have. I have. 아, 해본 맞구나? 자, 나의 아빠가 갖고 있다라는 표현 누가 다 그러면 누가 나의 아빠가 다 가지고 있다 이러고 있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시. 하다시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다시. 하고 더즈가 있다고. 왜 하다시 더즈를 사용해야 됩니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땅콩의 앞부분에 있는 my father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안만 길어봤자 하면 she가 되는데. 그러니까. 자, he, she, it이죠. he, she, it 뒤에 있는 he, she, it을 가지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를 사용해야 된다면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더즈가 숨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고 더즈가 들어있게 되면 하다시 끝에 s나 es가 붙어있는 형태죠. 가다가 뭐예요? 가다가 나는 간다. I go. 그녀가 간다. She goes.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안 간다. I don't go. 그녀가 가지 않는다. She don't.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네요. 선생님 설명하고 있는 거. She doesn't. 뭐. 그녀가 가니? 그녀가 갑니까? Does she go? 너는 가니? Do you go?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일 때 하다시일 때 어떤 경우에 do를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 does를 써야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너는 애완동물 갖고 있니? 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Do you have a pet?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만약에
너는 애완동물 갖고 있니가 아니고 니네 형 애완동물 갖고 있니 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Your brother. 아, 더디구나. What do your brother have a pet? 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될까요? 너의 형이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하고 똑같죠. 너의 형이 애완동물 갖고 있니 라는 말이나 그는 애완동물 갖고 있니 라는 말이나 같은 표현이죠. 너의 형은 여자예요? 아니요. 남자입니까? 동물.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고 he. 그래서 그는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es he have a pet? 니네 형은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es your brother have a pet?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애완동물 갖고 있니? 라는 질문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이라고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어 그래 나 앵무새 한 마리 갖고 있어. Yes, I do. Yes, I do. I have a parrot. Parrot 한번 써볼까요? P-A-R-R-O-T. 오케이. 연습 열심히 해오셨네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틀린 대화를 하나 보여줄 거예요. 어딘가 잘못됐어. 그리고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예, 여기 뒤에 뭐가 생겼댔어요? Yes, I am. I'm happy. 이제 영화됐어. 알겠습니까? 응.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요. 자, Are you happy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Are you happy는 비동사. 비동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도. 비동사가요. 비동사를 써야지. Yes, I do를 하면 어떻게 하냐. 너는 어떤 상태냐고 물어봤는데 그래 나는 뭐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가만 따져보면. 근데 학생들이 그걸 자꾸 이게 도대체 어디가 틀렸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Are you happy인데 Yes I do야 Yes I am이구나. 아니면 행복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 No, no I don't 이럽니까? 너 no, I'm not 뒤에 no, 생략된 말 왜요? Happy. 근데 여기에 No I don't 해놨는데 아 도대체 어디가 틀린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반대로 반대 방법 이것도 또 틀린 겁니다. 너 안 나 치즈 이런 얘기 하고 싶었나? 너 치즈 좋아하니? 아니 난 치즈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나? 어? 오케이 Do you like cheese? 치즈 좋아하냐고 묻고 있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 부분이 누가 다 가장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다 부분이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씨에다가 둘을 사용하는 그렇죠. 그럼 대답은 yes I do를 하든지 no I don't를 해야지. 무슨 no I'm not cheese 아니 난 치즈가 아니다 이 얘기합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자꾸 문장을 만날 때마다 니들이 우리가 영어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과 영어가 뭔가 다르다라는 거를 그
그냥 계속 반복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어? Do you like cheese?라고 물었을 때 No, I'm not 하면 왜 틀리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선생님은 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계속 반복되네 이제.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제가 물어봤더니 Yes, I do. I have a goldfish. Goldfish. 써볼까요? G-O-L-D-F-I-S-H. 오케이. 훌륭하고요. 자, 얘가 뭐든 무슨 씨에 뭐라고요? 무슨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무슨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다 씨의 대장이고요. 모든 하다 씨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얘가 뭐 대신 왔냐? Yes, I have a goldfish 대신 온 거예요. 왜 두가 have a goldfish를 대신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Have a goldfish가 무슨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 하나의 금붕어를? 우리말스럽게 하면 금붕어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의 덩어리죠. 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무슨 시예요 이거? 하다 시요. 그렇죠. 그러니까 yes I do가 되는 거예요. yes I am이 되지는 못하고요. 알겠습니까? 응? 자, 두가 뭔 짓을 하는지 계속 설명하고 있고 어떨 때 두를 써야 되고 어떨 때 더즈를 써야 되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응. 그 다음 계속해서 애는 뭐였고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Yes, I do. Yes, I do. I have a hamster. 좀 햄스터 쓰기 어렵지 않죠? 잘 썼고요 시험 위에. 어, 햄스터 하고 뭐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요. 투. 자, 자, 이 말은 만약에 두 명이 대화한다 그러면 A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A가 지금부터 이런 식 선생님이 뭐라 뭐라 쓸 거야 여기다가. 자, 지금 이 투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투의 뜻이 뭐예요? 투의 뜻이 또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라는 뜻인데요. 틀림없이 A가 이렇게 얘기했어. A가 그냥 뭐라고 한 게 아니고 Do you have a pet? 이라고만 한 게 아니고 A가 이 앞에 무슨 말을 하나 했어. 무슨 말을 했냐면 I have a hamster. Okay. 사실 A가 뭐라 그랬다. I have a hamster. Do you I have a hamster. Do you have a pet? 이라고 했기 때문에 B가 뭐라고 뭐 이거 뭐를 붙여서 지금 답하고 있다? To를 붙여서 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왔느냐 To가 됐습니까? 자, 그냥 이제 우리 교재에는 그냥 뭐라 그랬냐? 그냥 Do you have a pet? Yes, I do. I have a hamster too.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o를 왜 썼는지 이해를 좀 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To가 왜 왔는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A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I'm a hamster. Do you have a pet? 이게 무슨 뜻이야? 난 햄스터를 가지고 있어. 너는 나 햄스터 갖고 있는데. 너는 무슨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니? 어, 너는 무슨 애완동물 갖고 있니라고 묻고 싶니? 너는 무슨 애완동물 갖고 있니라고 묻고 싶다면 무슨 애완동물을 너는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무슨 애완동물 갖고 있니? What pet do you have? 오케이, 무슨 애완동물? 아니 영어로 말해달라고요. 무슨 애완동물? What pet do you have? 나는 무슨 애완동물이란 말만 했는데요. 무슨 애완동물? Do you have a pet? 무슨 색? 무슨 색? 내가 지금 말하는 한글을 영어로 그대로 바꿔달라고요. 무슨 색? Color. 뭐라고? Color.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책? What book? 무슨 영화? What movie? 무슨 애완동물? What pet? 너는 무슨 애완동물 갖고 있니? What pet do you have? Hey,
이게 무슨 애완동물 갖고 있는지 묻는 거고요. Do you have a pet은 무슨 뜻이야? 너는 무슨 애완동물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어? 이게 너는 무슨 애완동물 갖고 있니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뜻이 너는 무슨 애완동물을 갖고 있니가 될 수가 없어. 왜? 얘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어? 야 민성아 너 무슨 애완동물 갖고 있어? 그래 나는 그래. 너 무슨 책 좋아해? 어, yes I do. 그래, 난 그래. 너 무슨 책을 읽었어? 어, 그래, yes I do. 난 그래, 맞아. 너 무슨 색깔 좋아해? Yes I do. 그래, 난 그래. Do you have a pet이 어떻게 너는 무슨 애완동물 갖고 있냐는 뜻이 될 수가 있냐? Do you have a pet? 무슨 뜻일까요? Do you have a pet? Do you like cheese는 무슨 뜻이야? 치즈를 좋아하니? 그럼 Do you have a pet은 무슨 뜻이겠어? 너는 애완동물 아이씨 갑자기 너는 애완동물 가지고 있니? 그래 그 뜻이지. 도대체 무슨 이란 뜻에 what이 없는데 왜 없는 애를 자꾸 불러내? 나 햄스터 갖고 있는데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 어 그래 나는 나도 너처럼 햄스터 갖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고 말했더니? Yes, I do. 네? A가 아~ 뭐라고 말했더니? Do you have a pet? 그 말만 했네. 아~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I have a hamster. Do you have a pet? 나 햄스터 갖고 있어.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 어, 나 가지고 있어. 나도 너처럼 햄스터 갖고 있어. A가 뭐라고 말했더니? I have a hamster. Do you have a pet? 라고 물어봤더니? Yes, I do. I have hamster too.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iguana, goldfish, parrot, hamster. 그 다음에 나는 거북이 한 마리 갖고 있다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I have turtle. 한번 써볼까요? T-U-R-T-L-E. 난 거북이 한 마리가 아이고야. 난 거북이 한 마리 갖고 있어. I have a turtle. I have a turtle. Okay. 잘했습니다. 자 이제 조만간 이 교재에 너는 어떻니 말고 그는 어떻니 그녀는 어떻니. 시험 다 쳤는데. 예, 그러니까. 아 참 내가 안 매기고 그랬구나. 다 맞았다. Perfect.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 조만간 교재에 그는 뭐뭐뭐 하니 그녀는 뭐뭐뭐 하니 할 테니까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